안녕하세요, 로바입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물걸레 로봇 청소기 그 물걸레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손으로 직접 빨죠. 하지만 최근에 그런 물걸레 로봇 청소기 기능뿐 아니라 물걸레를 자동으로 빨래를 해주는 그런 로봇 청소기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긴급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빨리 알아보시죠. 가시죠. 자,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물걸레 자동 세척 로봇 청소기 나루얼이라는 로봇 청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품은 나루얼 로보틱스라고 하는 중국 회사더라고요. 거기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인디고고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죠. 거기서 현재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4억 6,500만 원의 우리나라 돈으로 후원이 이루어졌어요. 총 1922명의 후원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905명은 다른 플랫폼, 제가 알아보니까 킥스타터라는 엄청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죠. 거기서 이미 13억 5200만 원이 펀딩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예약금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대박이죠. 현재까지 1992대가 예약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예요. 이게 이제 충전독이고요. 이 안에 물탱크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로봇 청소기에 장착된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을 해줍니다. 안에서 한번 영상 보시죠. 이렇게 충전독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러 가죠. 흡입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건 샤오미 로봇 청소기 2세대네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다 깨끗하게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 무려 3배의 효과가 더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충전독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물걸레가 세척이 됩니다. 티슈로 갖다 댔는데 말라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예상 출시 가격이 94만 6천원이에요. 그런데 25%를 할인 적용을 해서 미리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약 7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달러로는 599달러. 그러고 2020년 2월에 발송이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뷰를 한번 볼까요? 세계 최초로 스스로 물걸레 세척이 가능한 로봇 청소기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물걸레와 흡입이 둘 다 가능하고 자동으로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고 딥클리닝, 보다 깊게 보다 강하게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생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저 센서 기반이에요. 맵핑과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 와이파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앱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자, 주요 특색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한번 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물세척, 자동 물세척이죠. 걸레를 자동으로 세척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효과적인 물걸레질, 보다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다 강한 진공청소. 지금 보니까 1800파스칼인데요. 뭐 기존의 다른 로봇청소기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흡입력으로만 봤을 때는. 보통 샤오미도 1800에서 뭐 2000파스칼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스마트 매핑 가능하고 그리고 클리닝을 예약을 한다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가상벽. 요거는 이제 가능 평수인데 2150제곱피트예요. 요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5평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빠른 충전, 부분 청소 요렇게 지금 주요 특색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보면 기존 로봇 청소기가 플로어 클리닝 3.0 버전이라고 한다면 4.0 버전이다. 자신의 로봇 청소기는 이제 자동으로 물걸레까지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물걸레와 다른 점은 자동 물세척, 그리고 물걸레를 또 자동으로 말려줘요. 통풍 기능이 있어서 말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리필해 준다는 건데 5리터 탱크. 보통 우리 페트병이 1.5리터죠 그거에 3배 플러스 0.5리터가 더 많아요. 그 정도 용량의 물탱크가 있어서 약 60평의 평수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핸즈프리, 그쵸? 물론 더러운 탱크를 이제 손으로 부어야 하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부어 넣어야 하는, 그 정도는 해야겠죠. 그 정도로 봤을 때 그래도 완벽한 핸즈프리가 아닐까, 제 생각에도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깨끗한 물탱크,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탱크가 이제 안에서 물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이 나와서 로봇 청소기 밑에서 세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더러운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은 이제 비워주면 되는 거고 이 깨끗한 물은 다시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물걸레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왔죠. 두 개의 돌아가는 물걸레 판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것보다 돌면서 지나가면 훨씬 강하게 물걸레 청소가 되겠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1800파스칼의 모터 흡입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 양쪽에 이제 물걸레를 떼면 이렇게 사이드 브러쉬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물걸레 판이 있죠. 물걸레 판을 손으로 뗍니다. 이게 아마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뗄 수 있고 사이드 브러쉬 판이 또 있어요. 하나로 된 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러쉬를 끼우면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사이드 브러쉬가 빠른 스피드로 돌아가면서 청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매핑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DJI라는 회사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DJI는